오늘 아이뉴스 24, 2024년도 4월 28일 기사예요. 청구서 내미는 조국, 이재명의 딜레마라는 기사입니다. 조국 영수회담 계기, 민주화 대등 관계 시도, 법야권 연석회의 요구하며 존재감 과시, 민주 12석 파괴력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이재명 대권 전략 재설정 가능성도 부담. 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의 미묘한 관계가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 공조를 강조하는 민주당이지만 파트너급 지위를 요구하는 조국 혁신당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견제와 협조 투트랙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인물로 봐서는 조국이 지금 이제 신당 차려서 12석이라지만 저기 이재명은 민주당이 온통 다 밀어줬잖아요. 그렇지만 따로 두고 본다면은 인물로 본다면 이재명이 그러니까 조국한테 밀리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4월 10일 총선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신경전이 있었지만 결정적 갈등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연합이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부각하며 영향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총선 개표 결과 비례대표 득표율은 민주연합은 26.69였고 조국혁신당은 24.25%를 집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6.67%에 비교하면 민주연합은 저조한 성적을 받은 셈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약재는 이미 총선 과정에서 관측됐지만 정권 심판론의 선봉장을 자처한 탓에 자칫 민주당이 견제한다면 야권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딜레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딜레마에도 양당 서로를 우군으로 표현하며 정권 심판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국 혁신당에 대해 민주당이 담지 못할 것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라고 했고 조국 대표는 양당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 항상 협조해야 되는 일당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양당은 이렇다 할 연대 전선을 형성하지 않고 있고 22대 국회에서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사이지만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의 일부 협력을 요청을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이면서입니다.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의 일부 협력을 요청을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이면서 현재 제1야당은 171석을 가진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12석의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는 모습은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견제해야 되겠죠. 양당의 대표적인 갈등으로 부상한 것은 조 대표가 제안한 법야권 연석회의입니다. 이는 지난 22일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연석회의를 앞둔 이 대표에 요청한 야권 공조 중 하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민심의 선택을 받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각 정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이 대표가 야권 대표로서 전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번 영수회담은 민주당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우군이었던 조국 혁신당에선 안타깝고 섭섭하다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조 대표의 법야권 연석회의는 과도한 요구라는 반응입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영수회담이라는 성과를 끌어냈지만 의제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마찰 빚는 등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영수회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석회의 추진이 또 다른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조 대표 요구가 불편한 것이죠. 한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 24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둘러싼 당내 여러 의제 요구를 수용하기도 벅찬 상황일 텐데 조 대표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선은 민주당에 시간적 여유를 준 상황에서 물밑 교섭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 대표의 법야권 192석 대표로 움직이는 것은 이를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우군이었던 양당의 관계 설정은 어느새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관계로 재설정됐습니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26일 YTN 라디오 방송 뉴스킹에서 기존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관계 아니겠는가라며 전에 무슨 아군이나 우군이냐도 했지만 다른 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전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였던 조국혁신당은 캐스팅 보드를 이유로 주체적인 움직임을 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야권의 연석회의의 경우도 조 대표의 의도와 달리 민주당은 조 대표가 영수회담 이슈에도 대등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권 대권 잠룡인 조 대표가 전국 중심에 올라 이 대표를 위협하는 위치까지 오를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대권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잘 봤어요. 더욱이 공동 원내 교섭 단체의 움직임은 민주당이 자칫 특정 현안마다 전국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일부 군소 정당과 당선자들이 합류에 부정적이면서 현실화는 불투명하다. 조국 혁신당은 이 대표가 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완화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소위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자연스럽게 당과 얘기해 교섭단체 구성 조건 완화를 부드럽게 요청해야 하는데 매우 급해 보인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지난 25일 만찬회동을 통해 야권 공조 의지를 확인했지만 향후 조국 혁신당이 요구하는 교섭단체의 구성 조건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에게 나설지는 주목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조국은 민주당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호남이 지지했어요. 조국을. 호남은 이재명과 조국 둘을 지지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저울질을 하다가 한 사람에게 표가 몰릴 것입니다. 더민주는 함께 국민의힘당을 밀어붙일 때는 조국이 힘이 되지만 조국의 두각이 드러날 때마다 이재명의 부족하고 허술한 부분이 부각될 것입니다. 그리지 달라요. 한마디로 민주당의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호랑이 새끼를 품는 것이죠. 호랑이가 어떤 형식으로 발톱을 드러낼지 민주당 권좌를 누르고 왕좌를 탈환하여 할지를 주목되는 것이죠. 오늘 아이뉴스 24 2024년도 4월 28일자 기사예요. 청구서 내비는 조국 이재명의 딜레마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